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이 남성은 앞서 전 여인에게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황정환 기자입니다.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. 범행을 저지른 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. 호송차에 타기 직전 취재진의 물음에 A씨는 침묵했습니다.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? 계획된 범죄였습니까? 보복 범죄였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젓고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.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?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? A씨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범행을 막으려는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.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B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지난달 9일 A씨는 여성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4시간 뒤에 풀려났습니다. 이후 피해자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또다시 B씨를 찾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.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이 무리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과 상해,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신병을 넘겼습니다.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.